데리카가. 안녕하세요. 저는 SM 브레텍에서 그래픽을 담당하고 있는 정지연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VR과 AR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언리얼 엔진을 도입해서 만든 제로 덴시티의 리얼리티라고 합니다. 보시면은 앞에 영상 보시면은요. 지금 크로마 위에 저희 모델분이 서 계시는데 앞에 게임 캐릭터가 나와서 지금 모션하고 있는 거 보이실 겁니다. 저 게임 캐릭터는 여러분들 이제 많이 보시던 게임 내에 있던 캐릭터고요. 에픽사에서 만든 파라곤이라는 게임에 있는 캐릭터들을 제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받아서 바로 적용한 겁니다. 저 모션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그냥 받아서 적용할 수 있는, 사실 게임 엔진이라고 하면 일반 유저분들은 되게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개발자들만 사용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냥 바로 적용할 수 있게 쉽게 저희가 만든 프로그램이고, 저희의 가장 좋은 장점은 언리얼 엔진을 그대로 미디어에 도입을 한 최초의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제 미디어 산업은 방송 장비만 가지고는 혼자 나갈 수 없고요. 현재 미디어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게임 엔진을 도입하셔야 제대로 된 미디어 산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지금 저 게임 캐릭터의 섀도우가 바닥에 비추고 있는데요. 저 섀도우는 저희 가상 라이트를 사용을 해서 실시간으로 저희가 있는 라이트처럼 적용을 하실 수 있고요. 질감도 보시면 리플렉션도 우리가 실생활에서 보는 리플렉션보다 더 리얼하게 표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이 언리얼 엔진을 사용한 리얼리티인데요. 사실 같지만 사실은 사실이 아니라고 해서 언리얼이라고 이름을 붙였다는 이제 후문도 있을 정도로 워낙 효과가 뛰어납니다. 그래서 저희 제품 같은 경우 지금 AR로 보시고 계시지만 VR도 사용하실 수 있고요. 더군다나 동시에 VR과 AI를 사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입니다. 기존에 익스터널 케어를 사용을 하시면 백그라운드만 쓰는 VR 또는 AR만 전용으로 사용을 하셨어야 되는데, AR과 VR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은 아직까지는 저희 제품밖에 없다고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키어 또한 저희가 특허를 낸 키어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 그 다음에 물방울까지 뺄 수 있는 것은 아직 없습니다. 조금 전까지 AR을 보셨다면 지금은 제가 VR을 보시는데요. 왼쪽 그린 크로마 위에 모델분이 오른쪽 화면을 보시면 아주 고화질로 된 부엌에 이제 가 있습니다. 부엌 상판 식탁을 보시면 아주 잘 지어진 모델하우스에서 보신 하이그로싱이 뛰어난 식탁 위에 저희 모델분이 직접 리플렉션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저 반사는 저희 쉽게 생각하시면 저 부엌이라는 키친이라는 가상 게임 공간 안에 들어가서 저 모델이 직접 게임 캐릭터가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 있는 게임 캐릭터의 모든 행동들이 바로 반사가 되고요. 거기에 섀도우까지 실시간으로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머리카락 줌인을 해주시면 저희가 이제 키가 얼마나 잘 빠지는지 보여드릴 텐데요. 사실상 기존의 익스터널 케어를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타사 제품의 인터널 케어를 보시면 머리카락이나 어깨 엣지 부분을 제대로 뺄 수가 없어서 많이 뭉개는 현상들이 보입니다. 근데 저희는 케어 방식이 워낙 오브젝트를 먼저 빼는 방식이기 때문에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뺄 수 있는 특허된 기술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발바닥을 저희가 비춰 보여드릴 거예요. 바닥을 보시면 왼쪽 화면에 보시면 그린 크로마 공간 위에 모델의 실 그림자가 비칠 겁니다. 그런데 저 그림자까지도 저희는 그대로 표현을 해요. 사실 VR에서 저게 가짜 같아 진짜 같아를 이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가상 공간 안에 그림자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실제 모델의 그림자가 표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에이 저거는 가짜네 라고 알 수 있었는데, 이제는 실제 모델의 그림자까지도 적용을 해서 가상 공간이 가상 공간이 아니라 실제 공간보다 더 정교하게 표현하실 수 있습니다. 요 두 가지만 먼저 그래픽과 그래픽 보실 때 섀도우가 진짜 내 섀도우를 그래픽에 표현할 수 있는지 요것만 먼저 확인하신다면 그거는 가장 최고의 VR 제품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